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3강이 되겠습니다. 조선 유교사의 성립과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선 시대를 공부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해서, 자, 뭐 엄밀히 말하면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1863년에 자, 이런 뭡니까? 고종의 즉위. 자, 그다음 이제 흥선대원군의 등장. 자,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대단원 3에서 다루는 것은 보통 1392년에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1863년에 흥선대원군의 등장 이전의 시기를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자, 여러분 먼저 조선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자, 여러분 조선 시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두 차례 큰 전쟁. 자, 이 두 차례 큰 전쟁이 뭔지 아시겠죠? 임진 전쟁. 알겠죠? 이 1592년부터 98년까지 7년 전쟁이죠. 이 임진 전쟁과 그다음에 1627년과 1636년에 자, 병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공격으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무릎을 꿇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년 상간에 조선은 큰 전쟁을 두 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전기조선과 후기조선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전기조선은 또 어떻게 가르냐? 초기와 중기로 가릅니다. 그러면 초기는 뭘까요? 초기는 대체로 15세기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군주로 따지면 자, 바로 이 군주들이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자, 임금의 묘호에 이렇게 성자가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제가 고려 6대 성종할 때 말씀드렸죠. 문물 제도 정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임금의 묘호에 이렇게 성자가 들어가면 이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초기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초기는 바로 9대 성종까지고 대체로 15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자, 역사를 이끌어 나간 중심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자, 양반 사대부는 양반 사대부인데 그 중에서도 세종 때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세조, 성종연간까지 자, 여러분 뭡니까? 조선사의 어떤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데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악파라고 합니다. 관악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정인지나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16세기가 바로 조선 중기입니다. 자, 그러면 군주로 따졌을 때는 누굴까요? 자, 여기 보이죠? 조선의 10대 군주 연산군부터 자, 여러분 조선의 14대 군주인 선조연간까지.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조선 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선 중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림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이제 관악파 사대부들은 훈구파라고 해서 공신집단으로 변질되고 자, 여러분 지방 선비들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여러분 세조 때 출산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성종연간의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뭡니까? 세력은 작지만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이를 우리가 사림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림들이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하자 이 과정에서 뭡니까? 훈구파들의 탄압을 받게 되죠. 기득권 세력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전반에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바로 16세기는 이런 시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14대 군주인 선조연간이 되면 이 사림이 중앙정계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조 때 이 사림 안에서 정치적 분화가 일어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붕당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7, 18세기는 이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거든요. 그건 뭐 이따가 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씩 뜯어보시자고요. 조선 초기
자, 제가 왕으로 따지면 누구라고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출제 핵심은 군주죠. 자, 여러분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왕조의 어떤 초석을 닦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삼봉 정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정도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정도전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정도전은요, 이렇게 황금 강화론자가 아니라 재상 정치론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요동 정벌을 계획하기도 했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저술을 통해서 조선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을 옹호하고, 자, 그다음 이제 고려의 이데올로기인 불교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정도전이 자, 여러분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란 나라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원이죠. 자, 여러분 이방원 등이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전은 자, 뭡니까?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왕자의 난 또는 무인정사라고 하죠. 자, 여러분 잠깐 정종이 이제 이방원의 형이었던 이방과가 잠깐 왕을 합니다만은 곧 뭡니까? 이방원에게 선양을 하죠. 양위를 합니다. 왕위를 이제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3대 군주 태종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태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왕권 강합니다. 뭐 자신의 처남들을 이제 다 죽였죠. 자, 외척 제거. 그다음 이제 사병 혁파. 알겠죠? 호패법 실시. 알겠죠? 그다음 이제 이것 말고도 자, 육조 직계제라고 해서 왕이 군주가 자, 직접 육조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자, 바로 충령대군이죠. 이 사람이 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상왕으로 물러나서 이제 나이 스물에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33년 동안 왕위에 계셨는데, 제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뭐 이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조선의 군주 27명의 업적을 다 합쳐도 만약에 뭡니까? 글로 써내면 이 양반을 당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자, 누구라고?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이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자, 이런 뭡니까? 이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술기관을 궁궐 안에 궁중 안에 설치해서 자 이걸 뭡니까? 자 학문 정치 어떤 그 싱크탱크로 삼았죠. 그다음 이제 이밖에도 세종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꼭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 뭐 있습니까? 뭐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는 등. 그 다음 이제 세종 1년에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둥.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또 경제 분야에서도 뭐 아주 뚜렷한 족적이 있습니다. 공법이라고 해서 연분구등법을 실시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종께서는 이 문화면에서도 엄청난 업적, 엄청난 많은 편찬 사업들을 남겼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애우시는 향약집성방이니 농사직설이니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이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세종 때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세기 이 15세기의 절정이 바로 세종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종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 조선의 5대 군주는 문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종이 병약해서 1년 만에 병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종의 아들인 노상군 바로 6대 군주로 단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문종은요 어린 아들을 남기고 이제 죽으면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고명 대신으로 삼았죠. 자 근데 이 단종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김종서와 황보인이
궁극 대사를 이제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수양대군 일파를 집중적으로 견제를 했죠. 1453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를 따라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수양대군 일파가 김종서 황보인을 때려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 2년 뒤에, 자, 여러분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군주로 자기 조카를 뭡니까? 왕위에서 쫓아내고 조선의 7대 군주로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군주입니다. 세조는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친을 등용한다든가. 자, 그다음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다든가. 알겠죠?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성종년간에 완성된 그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편찬하라고 명한 것도 사실은 세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세조의 이제 큰아들 도원군이 의경세자가 일찍 죽고,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조선의 8대 군주가 됐는데 예종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일찍 죽었죠. 그래서 자, 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산대군이 조선의 9대 군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 성종이죠. 자, 여러분 성종 때 경련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이제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유교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9대 성종의 묘에 이렇게 일울성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15세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죠? 자, 네 명의 군주죠. 3대 태종 이방원과, 그 다음에 4대 세종과, 그 다음에 7대 세조와, 그 다음에 9대 성종, 이 네 명의 군주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군주가 아닌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조선 왕조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쌤하고 16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16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지방에서 누구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렇죠. 사림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사림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자, 바로 여러분 고려 말에 옹건파 사대부, 조선개창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했던 정몽주, 그 다음에 그 정몽주의 후학이었던 길재. 자,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조선개창에 참여하지 않죠. 이 길재의 아들이 김숙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재의 제자가 바로 김숙자입니다. 이 김숙자의 아들이 바로 김종직이죠. 자, 여러분 전필제 김종직. 자, 이 김종직은요 세조 때 출사를 했지만 경상도 쪽에서 지방관을 지내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김일손, 정여창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자, 여러분 이 김종직의 제자들이 성종연간의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일정한 어떤 그룹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자, 이들을 바로 사림이라고 뭡니까 당시에 불렸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림들은 주로 뭡니까? 삼사나. 자, 또는 뭡니까? 삼사가 뭔지 알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 및 학술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사에서 주로 이제 뭐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당시에 뭡니까? 기득권 세력, 자, 훈구파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뭐라고? 사화, 바로 4대 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4대 사화 중에서 두 번의 사화는, 자, 여러분 조선의 10대 군주, 자, 조선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있었던 첫 번째 사화, 바로 무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의 생모였던 폐비윤실에 관련된 사림들이 자, 많은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자,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다룰 건 아닙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 연산군 때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고 하는 두 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1506년 자, 여러분 중종반정으로, 자, 여러분 반정이 무슨 뜻인지 알죠? 뭐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조선의
11대 군주로 중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종 시대는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종의 묘호에 이렇게 중자가 붙은 건 왜일까요? 그렇죠. 자기 형님 때 훼손됐던 유교 정치를 중흥시킨 군주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종 연간에 자, 여러분, 중종에 의해서 발탁된 젊은 사림 개혁 정치가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정암 조광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조광조가 사림들의 이상 정치인 왕도 정치를, 적극적으로, 뭡니까? 이 구현해 나갔는데, 이걸 우리가 조광조의 도학 정치란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조광조는요, 기존의 과거 제도가 어진 선비들을 등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제도와 더불어서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 제도를 병행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이것 말고도 무슨 뭐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뭐 박납의 폐단을 비판하고, 그다음 이제 향약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뭡니까 소개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 이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위훈 삭제라고 해서 자 이런 뭡니까? 중종 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엉터리 공신들이 실제로 뭡니까? 공신자기를 받고 공신록에 올라있는 이걸 정면으로 비판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신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 훈구파들을 서로 똘똘똘 뭉치게 만든 거죠. 이 훈구파들의 공작에 의해서 결국 조광조가 유배를 가게 되고 능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사화인 자 뭐라고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기묘사화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여러분 충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인종이 왕이 됐는데 일찍 죽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조선의 13대 군주로 바로 인종의 동생이자 충종의 둘째 아들 자 이 사람이 경원대군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명종입니다. 자 여러분 명종 즉위 초에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과 자 그다음에 이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 같은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임을 대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원형을 소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왕실 외척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윤원형파가 승리를 하는데 자 윤임 밑에 있던 많은 사림들이 또 화를 입었습니다. 자 이게 외척 간의 다툼이지만 어쨌든 윤임 밑에 있는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 사화로 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사화, 마지막 사화인 자,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자, 16세기에 16세기 전반에 자, 왕으로 따지면 연산군 때 두 번, 중종 때 한 번, 명종 즉위 초에 한 번, 네 번에 걸쳐서 사림들이 훈구파 기득권 세력의 단합으로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은 뭡니까? 지방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중앙정계로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서원이나 향약이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향촌사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의 14대 군주인 선조연간이 되면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어느 정도 자 뭡니까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선조 때, 자 바로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이 사림 안에서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바로 심의겸과 김효원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서 이제 서로 다투었는데, 자 김효원의 집은 한양성 동쪽이라 이를 따른 세력이 동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심의겸의 집은 한양성 서쪽이라 이를 지지한 세력이 서인이라고 불렸던 거죠. 동인은 주로 영남사림, 알겠죠? 경상도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서인은 주로 뭡니까? 기호사림, 경기충청사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 자, 바로 붕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치를 공부할 때 사화와 붕당은 명백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뭐냐면은 조선이란 나라를 움직이는 그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중앙정치기구는요. 자, 이렇게 자, 의정부. 자, 여러분 뭡니까?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의 국정을 심의하는 이 의정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2호 예병 형공 자, 6조가 있습니다. 자, 이 의정부와 6조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통치 체제의 큰 골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자, 여러분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두 개가 있죠. 의금부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국왕 직속 특별 사법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반역 범죄나 또는 이제 강상세나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승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왕의 비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은 자, 뭡니까?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조선 정치의 꽃은 바로 이 삼사입니다. 삼사는요. 사헌부와 사관원. 자, 이 앞에 사자가 붙었죠. 요걸 이제 앞에 나란히 사자가 붙었으니까 이걸 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론 활동을 하죠. 그래서 사헌부는 원래 관리 감찰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이제 사관원은 간쟁, 전하, 안위도입니다. 직언을 하는 곳이죠. 이 둘을 양사라고 하고 여기에 자 바로 임금의 학술 자문을 하는 바로 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홍문관까지를 합쳐서 얘네 셋을 삼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사는 자 언론 기능을 하고 자 이런 말하고 언론 및 학술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치의 꽃이 바로 이 삼사라는 정도.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역사 편찬하는 춘추관이 있고 알겠죠?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정 중앙정치기구는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제도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지방제도는요 고려와는 달리 고려는 어떻습니까? 오도양계 이원적이었죠. 조선은 자 이렇게 팔도입니다. 자, 팔도의 책임자는 지금의 도지사처럼 관찰사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이 팔도에는 자 뭡니까 전국을 전국에 이제 팔도가 있고 그 밑에 330개 정도의 군현이 있습니다. 자,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자, 이들을 우리가 수령 또는 사또라고 통칭합니다. 자, 근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고려와는 달리 전국에 330개 군현의 지방관을 100%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이 고려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수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향리를 수령의 따까리로 격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지방제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고려보다 중앙집권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 유향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전직 양반이나 덕망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이 유향소의 임원이 되는데 이 유향소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그 다음에 향리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어떤 향촌자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조선에서 자, 관리 등용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조선에도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음이나 고리 음서 같은 거죠.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 뭡니까? 뭐 천거 제도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이 과거가 고려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나라입니다. 본인의 유학적 능력, 이게 뭡니까? 이게 관직 진출의 아주 핵심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가 고려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과거의 종목을 보면 자, 문관을 뽑는 문과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과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과는요. 이제 대과 말고도 이제 소과라고 하는 예비 시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과를 거친 뒤에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성균관 유생이나 성균관 유생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문과를 응시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 이제 물론 부정기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양임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를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의 경우에는 좀 더 제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여자의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반역자의 자손,
그다음 이제 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과를 응시할 수 없겠죠. 이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염하고 이제 이렇게 통치 시스템, 제도사를 공부했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은 조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개로 자른단 말이죠. 전기조선과 후기조선으로 자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자른다고 했죠? 조선 500년 중에서 딱 중간에 40년 상간에 우리 조선 자, 외침을 크게 두 번 겪게 되죠. 자, 밑에서 남쪽에서 뭡니까? 자, 일본군의 공격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됐죠. 이 7년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 임진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17세기 초에 우리는 뭡니까? 호란이라고 해서 자, 후금, 여진족의 공격을 두 차례 받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92년이면 조선이 건국된 지 만으로 200년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뭡니까? 4월 13일 날 자, 여러분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당시 이제 오랜 평화가 계속됐기 때문에 조선은 전쟁 준비에 상당히 소홀했죠. 그래서 사실 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자, 당시 조정에서는 도원수 신립을 내려보내서 막겠지만 신립이 뭡니까? 충주 탕금대에서 패하면서 사실상 뭡니까? 한양까지 뻥 뚫려버린 거죠. 자, 쪽팔리지만 왜군이 일본군이 상륙한 지 20일 만에 자, 우리 조정은 한양 수도를 버리고 자, 이런 뭡니까? 몽진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자, 여러분 당시에 선조 일행은 자,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자, 피난길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상국이었던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죠. 자, 근데 자, 이렇게 조정은 자, 뭡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자, 그나마 자, 일본군을 맞아서 분전한 건 누구였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과 자, 그다음에 뭡니까? 곳곳에서 일어난 자,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병은 향토지리의 밝은 이점을 이용해서 자, 요즘 말로 이제 게릴라전이죠. 유격전을 펼쳐서 자, 외군의 보급로를 끊는다든가 곳곳에서 뭡니까? 외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의병장. 자,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 누굽니까? 곽재우, 김덕령 이런 의병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킨 사람 누구? 김천일, 고경명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다음 이제 충청도에서는 뭡니까? 조헌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함경도에서 정문부 같은 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정, 휴정, 즉 뭡니까? 사명당 대사나 서산 대사 같은 이런 승려들도 자 뭡니까? 승병을 일으켜서 일본군에 저항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 의병의 활동은 우리가 평가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당시에 뭡니까? 관군 중에서 그나마 자, 외군을 격파하는 데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3전 23승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아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는 크게 두 번 있습니다. 1592년 7월 달이죠. 음력입니다. 그전에는 옥포해전이니 당포해전이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1592년 7월 달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 주력전함과 일본 수군 주력전함이 서로 맞붙어서 자, 이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자 이런 말하고 80척 중에서 57척을 작살내신 아주 뭡니까 유명한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 한산도 대첩으로 자 이런 말하고 외군의 기본 작전인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켰고 그 다음에 전라도라고는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제권을 우리 조선 수군이 장악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중에서 두 번째로 알아놔야 될 것은 1597년 11월 달에 있었던
명랑대첩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이따가 정유재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말에 자, 명나라가 지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자, 명나라가 지원군을 파견한 거창한 자기네 명분은 뭡니까? 자신들의 조공국을 보호한다. 조선이 뭡니까? 명나라와 조공 착봉 관계를 맺고 있는 명예 제후국이니까 자기네 자, 뭡니까? 조공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 이런 뭐라고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 이 베이징의 울타리는 랴오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나라 명군을 뭡니까? 참전을 시킨 거죠. 자, 명군 5만 명이 자, 이런 뭡니까? 그의 말에 출병을 하면서 자, 1593년 1월 달에 조명연합군이 자, 이런 뭐라고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격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일본군은 뭡니까? 남해안 일대로 밀려났고 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본군 사이에 4년 동안 자, 강화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강화협상이 결렬되면서 1597년 초에, 자, 이런 뭐라고, 바로 정유재란, 두 번째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직산전투에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패퇴하고, 자, 전쟁은 뭡니까? 이제 끝물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뭡니까?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7천량에서 일본 수군에게 패하면서 조선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 뭡니까? 자, 당시에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서로 복귀하면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화 명량 보셨죠? 자, 여러분 12척, 13척으로 자, 여러분 뭐라고? 일본 수군 133척을 작살내신 아주 유명한 해전이 바로 명량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7년에 걸친 대전란이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전쟁은 자, 여러분 조선에도 많은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뭡니까? 일본에서도 전공교체가 일어나게 되죠. 자,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자, 무너지고 자,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 이러면 뭡니까? 에도 막부. 자, 일본판 전공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임진전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도 사실 뭡니까? 조선을 지원하면서 많은 국력을 쏟아붓게 되고, 이게 뭡니까? 명나라의 쇠퇴의 주된 원인이 되죠. 대신에, 랴오뚱에서, 만주에서 누가? 바로 여진족이, 누라치 세력이 성장하게 되고, 이 누라치가 나중에 후금을 세우는데, 이것도 역시 자, 당시에 뭡니까? 중원의 중대한 정세 변화도 결국 바로 임진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진전쟁은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자, 우리는 광해군 선조 말, 광해군 즉위 초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일본에다가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임진전쟁이라고는 7년의 대전란이 끝나고 나서 불과 2, 3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북방정세가 아주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천하의 중심이었던 명나라는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고 자, 여러분 만주에서 누라치 세력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누라치가 1616년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여러분 누라치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자 명나라는 후금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우리 조선에다가 조선 당시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 15대군 중인 광해군이 등장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해군 정권은 당시 이제 북인이 뭡니까? 이 붕당 중에서도 이제 북인이라고 하는 정파가 주도하는 정권이에요. 이 북인은 상대적으로 광해군도 그랬지만 이 북인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할 테니까 자, 조선 보고 자, 지원병 3만 명을 보내라 라고 뭡니까? 독촉을 했죠. 자, 당시 이제 광해군은 자, 명을 돕자니 신흥강국인 후금이 두렵고 그 다음에 명을 돕지 않자니 임진왜란 때 우리가 진 의리, 신세에 대한 뭡니까?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
자, 뭐 국내에 있는 사대부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삼아서 1만 5천 명의 조선군을 결국 파병을 하긴 합니다. 알겠죠? 명을 도와서 자, 후금을 공격하는 이 전투에 조선군 1만 5천 명을 파병을 하긴 합니다. 이때 뭡니까? 자, 여러분, 광해군은 도원수 강홍립에게 밀명을 내리죠. 정세를 보아 형배를 정하라. 결국 뭡니까? 1619년 사르 전투에서 강홍립은 자, 이런 뭡니까? 명과 후금 사이의 전투를 관망하다가 자, 뭡니까? 부하 수천 명을 이끌고 후금 누르아치에게 투항하게 되죠. 결국 뭡니까? 자, 당시에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자, 뭐 나쁜 말로 하면 눈치를 본 거고 좋은 말하면 등거리 외교. 이들의 어떤 세력 관계를 우리에게 철저히 유리한 방향으로 실리적으로 자, 뭡니까? 접근을 한 거죠. 역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 광해군 정권은 자, 몇년 뒤에, 이로부터 몇년 뒤에 인조반정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16대 군주가 누구냐? 인조죠. 자, 여러분, 인조 정권은 서인이 집권 세력입니다. 이 서인은 자, 이런 말하고 성략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중립외교를 폐지하고 친명배금 자, 이런 뭡니까? 마탱이가 가고 있는 명나라와 자, 뭡니까?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흥강국인 후금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이 선조의 이 친명배금 정책이 자, 두 차례 호란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27년에 후금군 3만 명이 조선에 침공하자.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묘호란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정묘호란 때는, 우리 조선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고, 전선이 교착되자, 자, 이런 말하고, 형제 맥략을 맺고, 자, 형제 관계를 맺고, 강화를, 자, 맺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뭐, 사실 이 정묘호란 때는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죠. 근데 이로부터 9년 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 후금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자, 여러분, 내몽골을 복속시키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신감이 더욱더 붙자, 이 후금, 자, 후금 뭡니까?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자, 자기를 뭡니까? 후금의 원래 대칸이었는데, 자, 황제라고 칭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 보고, 지금까지 250년 동안 유지되던 명과의 관계를 자, 명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청나라를 자, 뭡니까? 자신 그러니까 조선 보고 황제로 섬기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죠? 자, 당시에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결국 자, 논란 끝에 거절하게 되죠. 이게 자, 바로 병자전쟁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13만 명의 청군이 자, 압록강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자, 창피한 얘기지만 8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됐습니다. 자, 강화도로 도망갈 길도 끊어지자 인조는 결국 인조 일행은 자,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자,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지원군도 오지 않고 식량이 바닥나가자 결국 1637년 1월 달에 송파 삼전나루에서 결국 뭡니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삼전도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전도의 굴욕으로, 자, 삼전도에서 우리가 항복하면서, 자, 지금까지 250년 동안 맺고 있던 명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청나라를 우리의 새로운 뭡니까? 자, 황제로 섬기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의 볼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사실 단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임진전쟁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자, 우리 조선에 준 자, 정신적 상처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전쟁 때 당한 치욕을 갚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자, 이런 뭐라고 조선에 여러분 17대 군주인 효종 때
인조의 둘째 아들인 목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거든요. 효종 때 비밀리에 병자전쟁에서 당한 치욕을 갚자는 기치 아래 이런 뭐라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청나라 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북벌운동, 북벌론의 대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북벌론은 북벌운동은 효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성사되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효종 때 청나라 정벌을 목표로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정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후기 조선의 어떤 정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기 조선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렇죠. 붕당 정치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사화와 붕당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죠. 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림 안에서 정치적 어떤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17세기는요,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따지면 이제 숙종 연간까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는 자, 바로 영조와 정조 이 두 명의 군주만 사실상 존재하죠. 그래서 자, 영정조 시대로 일컬어지는 소위 탕평 정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세기는 순조,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이 3대 60년 동안에 세도정치란 표현을 쓰죠. 특정 외척 가문이 비변사 요직을 독점하고 정치를 주도했던 시기가 바로 이 19세기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먼저 17세기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선의 14대 군주인 선조 때를 말씀드렸죠. 선조 때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라고 해서 붕당이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동인은요, 좀 이따가 정여림 모반 사건 이후에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학문적 계보를 보면요, 이 북인은 주로 조식 서경덕 계열입니다. 그다음 이제 남인은 주로 이황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갈라지는 과정은 물론 출제가 됩니다만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고요. 기초 강의에서 할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죠. 자, 여러분 이 북인 그러니까 이 북인이 나중에 뭡니까? 광해군 정권 때 집권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인조 반정은요. 이 서인이 자, 여러분 뭡니까? 한 30년 가까이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 서인들이 능양군과 함께 반정을 꾀한 겁니다. 이때 핵심 인물은 김무류, 이귀, 이괄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정권은 기본적으로 서인이 집권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 인조 정권은 서인이 뭡니까? 혼자 다 먹은 게 아니라 남인들과 일종의 어떤 정치적 연립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당파연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조선의 16대 군주인 인조, 자 그다음 이제 조선의 17대 군주인 효종, 자 그다음 이제 이 효종의 아들인 조선의 18대 군주인 현종, 이 3대 50년 동안은 자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냐? 자 여러분 서인과 남인 사이에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를 이루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이제 교과서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당파 연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것은 뭐냐? 바로 자 누구 18대 군주인 현종 연간에 자 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예속 논쟁은요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예속 논쟁은 이제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첫 번째 예속 논쟁은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효종 장례식에서 벌어진 거죠. 이때 뭡니까? 효종의 어머니 뻘이었던 이 자이대비 조씨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인이고
3년 상복을 마땅히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남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서인들의 1년 상복설이 채택됐는데 이걸 우리가 기해의 성이라고 합니다. 1호부터 15년 뒤에 자, 현종 죽기 바로 몇 달 전인데 이때 뭡니까? 현종 엄마가 죽었습니다. 효종 비가 죽었죠. 이때 서인과 남인 사이에 자, 이런 뭐라고 상복 기간을 이 자위대비 조씨의 상복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은 9개월 상복으로도 족하다. 남인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해서 2차 예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땐 또 남인의 1년 상복설이 채택됐죠.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종 때 무슨 논쟁이라고 한다?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송 논쟁은 기본적으로 왜 일어났을까요? 이건 이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론을 둘러싼 어떤 해석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복을 길게 입지 않은 쪽이 남인, 상복을 짧게 입지 않은 쪽이 서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인들은 기본적으로 왕도 사대부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은 왕은 사대부다 일반 사대부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어떤 관점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여러분 17세기 중엽에 왕으로 따지면 현종 연간에 있었던 무슨 논쟁? 예송 논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7세기 말 18세기 전반에 한 거의 50년 가까이 아주 상당히 오랜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선의 19대 군주 숙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종은요. 14살에 이제 수렴청정이나 자, 누구의 후견을 받지 않고 직접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20년까지 만으로 46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숙종 시대가 이 분당 간의 대립이 가장 격렬할 때죠. 처음에는 세 번의 환국이 있습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라고 하는 세 번의 환국이 있어요.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제 정권교체입니다. 이제 경신왕국은 자, 2차 예송 이후에 한 6, 7년 정도 권력을 주도하던 자, 남인들이 대거 정계에서 축출되고 서인이 권력을 잡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경신왕국 이후에 자, 특정 분당이 권력을 잡아서 이제 소위 이제 독재를 하는 알겠죠? 자, 정권을 독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9년 동안이 기상국 때까지는 서인의 정권 독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상국은 자, 남인들이 권력 잡고 서인들이 또 대거 쫓겨나는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동안은 또 남인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국인 갑술왕국은 남인이 또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숙종 집권기에 그 앞에 전반기에 있었던 세 번의 환국. 자,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 자, 이것은 바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숙종 후기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갑술왕국에서 자, 남인은 자, 철저히 뭡니까? 제2불능의 상태로 거의 자, 뭡니까? 붕괴가 됩니다. 이제 남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서인 안에서 기존부터 이제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종 후기가 되면 이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게 바로 숙종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숙종 시대는 자, 여러분 자, 조선 500년 동안 붕당 간의 대립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숙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숙종의 장자는 누굽니까? 자, 바로 희빈 장씨와 숙종 사이에서 난 그 자, 뭡니까? 이 원자 윤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조선의 20대 군주인 누굽니까? 경종이 되겠습니다. 자, 경종은 불과 4년 만에 죽죠. 그 다음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은 게 누굽니까? 경종의 동생이자 숙종의 둘째 아들, 바로 연인궁입니다. 최숙빈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21대 군주인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조는요.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무려 53년을 왕위에 있었죠. 자, 여러분 영조는요.
뭡니까? 소위 이제 탕평군주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신이 바로 왕이 되기 전까지 풍당 간의 대립이 아주 격렬했고 그걸 뭡니까? 목도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봤기 때문에 자신도 많은 어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풍당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탕평책을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파색이 옅은 온건노론을 중용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뭡니까? 이게 당쟁을 격화시키는 그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조전랑의 고난을 대폭 축소하고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탕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조는요. 이것 말고도 탕평정치 말고도 사실은 뭡니까? 이 많은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궁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주는 균역법이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속대전 편찬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뭡니까? 이게 어떤 사회, 경제 자, 그 다음 뭡니까? 문화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군주가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영조의 가정사는 그렇게, 뭡니까? 이게 뭐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자, 여러분 뭡니까? 비운의 죽은 사건이 바로 이모화변, 사도세자 사건이죠. 뭐, 뭡니까? 이게 사실상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굶겨 죽인 사건이죠.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자 바로 영조의 손자인 왕세손이 됐죠. 이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자 여러분 정조는요. 자 약 한 24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조는 즉위하면서 자 여러분 할아버지의 탕평 정치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조개혁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 이 양반이 뭡니까? 할아버지의 탕평정책을 계승하는 탕평군주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바로 비운의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점. 이런 점이 바로 정조를 자,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정조는요, 역시 뭡니까? 탕평군주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탕평정치와는 약간 다르죠. 적극적인 탕평정치입니다. 자, 여러분 학문적 자질이 아주 뛰어난 군주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쟁점에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뭡니까? 규장각을 만들어서 자신의 학문 정치를 보좌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당시 이제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권에 대항해서 장령령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자, 여러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을 하고 여기서 화성이라고 하는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정기적으로 능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과 접촉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뭡니까?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도록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을 협판다든지 그 다음 이제 이것 말고도 많은 대전통편 등의 많은 편찬 사업을 남긴 군주가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조와 정조라고 하는 이 탕평군주는 뭐 수능이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든 그 다음에 공시든 간에 엄청 잘 나옵니다. 거의 뭐 매번마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영조와 정조 이 두 명의 탕평군주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뭡니까? 이 영조의 계비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할머니뻘이죠. 자, 여러분 누굽니까? 정순왕후. 자, 여러분 정순왕후가 한 3년 정도 수렴청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됐지만 직접 통치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자, 여러분 김조순 순조의 장인이죠. 이 김조순 등이 자 외척 가문이 뭡니까?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 나중에 헌정, 철종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외척 가문이. 자, 여러분 누구죠? 안동 김씨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 밖에도 뭡니까? 반남박 씨나 풍량조 씨 같은 이런 외척 가문이 자, 여러분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고 정치를 주도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도 정치는 어땠을까요? 자, 당시에 아무래도 뭡니까? 정치 권력이 소수의 특정 외척 가문에게 집중되자. 자, 뭐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지방 정치의 폐해가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감매직이 성행했다. 뭐 그 당시 이제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지방 정치의 폐단은 고스란히 뭡니까? 이 조세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조세 문란을 낳게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자 뭡니까?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19세기에 대표적인 밀란이 두 개가 있죠. 자,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난이 있습니다. 평안도에 대한 뭡니까?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청천강 이북지방의 여러 고을을 자, 5개월 이상 점령했던 자, 이게 바로 이제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밀란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62년에는 자, 이런 말하고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전국의 8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자, 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60갑자를 따라서 자, 임술 농민봉기다 또는 뭡니까? 임술 밀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도정권기의 그 마지막 해 이렇게 전국적으로 밀란이 자,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누구라고? 철종이 죽고 자, 그다음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 고종의 생부였던 이 흥선대운군이 자, 뭡니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운군의 등장부터를 우리가 한국 근대사로 따로 시대를 구별해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 500년 동안의 어떤 정치 발전 과정 큰 흐름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조선은 두 차례 큰 전쟁을 기점으로 전기조선과 후기조선으로 가른다는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조선은 자, 15세기는 조선 초기, 자, 16세기는 조선 중기. 자, 조선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이라고 하는 네 명의 군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사림의 정계 진출과 자, 그 다음 뭡니까? 네 차례 사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차례 큰 전쟁 이후에 후기 조선. 후기 조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붕당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는 자, 특히 뭡니까? 15대 군주인 광해군 때는 자, 북인이 집권 세력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효종 현종 연간에는 뭐라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당파 열림,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가 유지됐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다음 이제 조선에 자, 이런 뭐라고 19대 군주인 숙종 연간에 자, 붕당 간의 대립이 가장 격렬했다. 전반기에는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 이게 바로 세 차례 환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자, 남인이 사라지자 자, 서인 안에서 노론과 소론의 대결이 본격화되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8세기는 쌤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탕평정치의 시대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치와 정조의 탕평정치.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특정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고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세도정치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이걸로 조선시대의 정치 발전 과정 큰 흐름을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